속이 환히 비치는 내숭의 탐구 생활, 한국화가 김현정입니다. 진짜 내가 원하는 꿈이 뭔지를 볼 때, 먼저 그거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뭐를 하면 사람들 시선에 좋아 보일까? 이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면서, 나도 한번 큐레이터? 이런 식으로 좀 미술계에서 있었던 어떤 좋은 시선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내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. 사실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여서 내가 된 게 아닐까? 진짜 내 자신이 없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이거를 그림 소재로 이끌어내는 게 되게 저한테 쑥스러운 일이었어요. 마치 사람들 사이에서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그림으로 내보이는 것 같고 숨기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. 나 사람들이랑 이럴 때 시선도 많이 느끼고요.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.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지더라고요. 제 꿈은 미술이 대중과 소통하는 삶을 꿈꾸는 거예요. 그래서 꿈을 만약에 직업으로 갖지 않고 문장으로 갖는다면은 더 생각의 폭도 너무 넓어지고 그리고 자신만의 잣대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나는 주목받는 게 너무 스트레스야 이런 사람은 사실 진짜 본인 적당한 일을 하면서 본인의 삶을 즐기는 어떤 방향을 꿈꾸면 되는 거고 좀 꿈의 잣대를 압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청춘 페스티벌 이번 생은 글렀어요. 그래도 우리는 졸라 젊다.